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승자인 블레셋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고 블레셋도 망했고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블레셋 나라고 블레셋은 크게 전쟁에서 이기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치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 가정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고 건강과 독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 그야말로 블레셋 나라의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올바른 거지만 블레셋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이방 나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재앙과 독종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모든 복술가들 주술가들, 블레셋 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모든 전쟁이들과 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면 연고도 알리라. 괴를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괴가 왔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 괴를 이스라엘 방식으로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면 우리에게는 독종도 재앙도 환난도 없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그 안에 세 가지 상징물을 주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 자꾸 도전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권이 있고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지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는데 자꾸 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놔라. 그리고 3일 후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거기서 순이 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의 표적을 보고 누구든지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만나, 40년 동안 먹은 만나를 항아리를 그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게 성막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먹었던 만나죠.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40년 동안 주야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줬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적국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드려서 우리가 사망이나 재앙이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니까 블레셋 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전부 다 블레셋 나라는 지금 독종과 질병과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궤를 하나님 앞에 잘 보내자, 그 내용이 오늘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에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실까 하노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 또는 이방 나라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상 오늘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과 성경과는 정반대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틀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일날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감동을 주고 경각심을 줍니다. 거룩한 성일을 안식일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한 시간 예배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가 헛된 예배라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예배처럼 블레셋 예배니까 그건 가짜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필라델피아만 해도 8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까지 합하면 교회가 한 천 개가 넘습니다. 이 천 개 넘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열정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천번 만번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드리는 사람은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권에 있죠. 전부 다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 드리는 오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다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거 그냥 마차에다 싣고 구루마에다 싣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은 예, 새 수레라 그랬어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를 낳은 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암소는 천 마리 만 마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암소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숫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새 수레를 만들고 그러고 예 보면은 숫소를 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정식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준해서 하는 걸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예, 오늘 예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두 암소를 이 마차를 끌게 하는데 그리고 새끼 난 소는 집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두 암소가 새끼를 쳐다보지도 않고 새끼에게로 가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는 메스베스 목적지까지만 가면 이거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지들 마음대로 지금 블레셋 나라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결단적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블레셋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고 모든 예배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독단적으로 블레셋 나라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땅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도 완전히 초전박살 났고 이스라엘 땅에도 완전히 초전박살 난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필라델피아에 지난 월요일 날 데이빗 오가 시의원에 그가 한 13명 정도가 시의원이 되는데 예, 공화당 깃발을 세워서 시의원이 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도가 예, 시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달에 시장 선거를 하는데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는 예,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 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장에 도전장을 내서 출범식을 지난 월요일 날 가졌는데 우리 김종룡 장모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두서 사범님도 오셨고 몇 사람이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사가 한 30명 정도가 연사가 한 2, 3분 동안 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대표로는 한인으로는 우리 황준성 목사님이 대표로 연설자로 나섰어요. 그 연설자로 나온 각국의 모든 대표들입니다. 그냥 뭐 네, 굉장합니다. 꼭 우리 데이빗 옷이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들의 상징인 시장에 참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제가 보니까 시의원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뭐 연설을 잘합니까? 연설하는 것도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좋습니까? 어떻게 뭐 또 이 저 외부에서 풍기는 그 당당함이 있습니까?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아마 그 출정식에 온 사람들 중에 아마 데이빗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시장에 출마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에 그 힘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덕은 내가 봐서는 없을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연설하는 것도 좀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물레방아 돌아가듯 그냥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시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예배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도 없고 지금 그 지도자가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도 친히 담당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혼자 홀로 이 모든 일을 관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세베스로 가는 두 암소, 암소는 절대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숫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허무하니까 이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지들 마음대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자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두막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 났는데도 이들은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재앙으로 온 거냐 하는 것을 시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수레를 만들어서 메스베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두 암소를 한 번도 마차를 끌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이 암소를 두 마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마차에다 괴를 싣고 그리고 방금 젖을 먹였던 두 송아지는 자기 외양간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 소가 좌우로 쳐다보지 않고 메세베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능력있게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지 소가 자기 새끼를 뒤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새끼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내린 것 내가 블레셋 나라에 저주와 질병을 쏟아부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전쟁으로 망하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암소는
메세베스로 곧바로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새끼를 쳐다보지 않냐고 자기 새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성애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저 메세베스를 향하여서 계속 묵묵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고 목적지까지 올라가게 하고 메세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예, 메세베스는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전쟁의 짐으로 인하여 전쟁의 패함으로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그것이 제 발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날마다 좌절하며 낙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야말로 전부 무너져 내렸는데 메세베스에서 궤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그 비행기는 747 전보 비행기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큰 비행기이고 예, 그만한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 전보 747 전보기는 179톤입니다. 자체 비행기 무게만 179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차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전차 한 대가 50톤입니다. 50톤. 전부 쇳덩어리입니다. 전부. 그 60톤, 50톤 되는 전차의 무게의 거의 4배입니다. 거의 180톤 전부기. 그 180톤 되는 비행기가 뜹니다. 누구도 이게 어떻게 뜨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보 747 비행기가 360톤까지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무게가 170톤이고 거기에다 360톤을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갑니다. 굉장하잖아요. 자기 비행기 무게만 170톤인데 또 승객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실어야 되고 또 짐도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 예, 거의 600톤입니다. 600톤. 600톤이면 여러분 탱크가 몇 대입니까? 20대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탱크 20대가. 탱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시속 700km로 날아갑니다. 이 크고 거대한 무게를 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비행기가 단 한 가지 날을 수 있는 이유는 엔진을 제트 엔진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제트 엔진의 그 용량이 힘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747 비행기가 길이가 70m입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폭이 65m입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가장 큰 비행기 520명 타는 비행기 1층과 2층 비행기를 제가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케네디 공항에서 탔는데 520명이 탔습니다. 그냥 그 케네디 그 비행기 그 홀 안에요. 한국으로 가는 사람만 한 500명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비행기가 한 대가 딱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짐을 다 싣고 500명 이상이 1, 2층으로 나눠가지고 다
타고 갑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1999년도 이집트 항공 부기장이었던 알 바토나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30년 동안 부기장으로 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한 번도 이 사람은 기장이 된 적이 없어요. 부기장이었어요. 딱 옆에. 그런데 그 이집트 항공사에서 당신 오늘이 마지막 비행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30년 동안 부기장으로 일했는데 오늘 당신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나는 60이 다 됐고 했으니까 기장도 못 해보고 부기장으로 인생을 끝내는구나. 마지막 이 비행기가 프랑스로 이집트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기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기가 그거 비행기 엔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집트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그만 210명을 태운 전원, 전원이 1999년 10월 31일 날 공항에 상해서 그냥 자기가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기장을 비롯하여 부기장까지 2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생명만 끝내면 되는데 남의 생명까지 끌어들여다가 공해 상에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는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비행기의 기장이 되느냐, 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가정의 과장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가정의 과장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고 이스라엘에 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이 필라델피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 바른 신앙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